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6일 2015년 제4차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.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거둔 내국세는 184조 4천억 원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 원을 넘어 세입 예산 목표치인 206조 원까지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매년 약 2,100억 원의 납세 협력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이 밖에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